특히 홍콩에선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거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손들과 짜고 시장을 조작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작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SBS 취재진이 홍콩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특정 가상화폐 전문가를 동원해 SNS로 내부 정보를 뿌리면 곧바로 시장이 출렁인다는 겁니다. 해당 가상화폐의 시세 곡선입니다. 실제로 해당 시점에 뚜렷한 이유 없이 시세가 급등락했습니다. 가상화폐가 현재 저평가됐다는 소문이 큰손들에게 먼저 유포됩니다. 반나절 또는 하루가 지나면 전 세계로 이 정보가 퍼지는데 이 단계를 펌프라고 합니다. 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큰손들은 헐값에 사놓은 가상화폐를 시장에 풀어 막대한 차익을 챙깁니다. 미 투자은행 USB는 가상화폐는 버블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결국 폭락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만 다른 가상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급 제한이 없고 그래서 버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비즈조선 기사입니다. 가상화폐는 폰지 사기와 유사한 강풍이다라는 리얼뉴스 기사입니다. 강풍인 자산이 선물 시장에 대비한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라는 역사적인 사례를 한국 증시와 미국 주택 가격 지수, 중국 증시를 예로 들면서 비트코인의 그 선물 시장 대비는 하락세의 시작이라고 본 기사입니다. 월가 전문가의 80%는 비트코인은 거품이다라고 본 기사입니다. 미 CNBC 방송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입니다. 터키 재무부 장관은 비트코인은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다라는 12월 26일자 비즈조선 기사입니다.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은 결국 거품이 꺼지면 하락을 예측한다라는 거죠. 2013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예일대 교수가 비트코인은 가치평가가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 거품이다라는 예측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대표적 강세론자인 노보그라츠는 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았는가라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그는 최근에 시장에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팔았으며 비트코인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에 이거마저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그가 판단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한 소위 고래라고 하죠. 1천 명의 고래들이 최근에 시장에다가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대폭락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75배 벌고 가상화폐를 모두 전량 처분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가상화폐를 전부 처분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기사입니다.